군것질은 이제 그만. 야! 어? 또! 산타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아니 뭐 내가 뭔 일이 있어야 오나? 나 잠시 후에 점심 먹을 건데. 어 좋지. 맛있는 거겠지? 산타 할아버지. 어 프랭키 이 할아비가 왔어요. 뭐니? 아유 내 이게 이게 차고. 아유 일어서 좀 당겨봐. 응? 하나 둘 셋. 자자자자자자자. 아우 택도 없어. 좀 더 세게 당겨봐. 미안 미안. 아이고. 아이 요새 몸이 무거워서 왔네. 그나저나 또. 이 점심은 언제 먹나? 지금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정말? 아이 뭐 내가 점심 먹으러 온 건 아닌데. 아이 빨리 언제 먹을 거지? 저 산타 할아버지 골고루 좀 드세요. 알아 알아. 땡큐 친구들. 하나 둘 셋. 아니 너무 많이 먹었나? 하나 둘. 아, 편하게 왔구만. 진짜. 자, 그럼 할애비는 잘 먹고 가요. 안녕히 가세요. 가자. 희리야, 가자고. 가자니까. 저 자꾸 왜 저래? 아유, 이 일을 어째? 아이 며칠 신세 져야겠는데. 네? 내가 너무 무거워서 못 나겠나 봐. 산타 할아버지 먹성이 대단하네요. 산타 할아버지가 살을 안 빼면 이대로 계속 같이 살게 될지도 몰라. 어떡해. 산타 할아버지 너무 많이 먹어. 그런 것도 다 뜯어 먹었다. 먹어. 그래 운동이야. 산타 할아버지의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돼. 아이 못해 못한다니까. 아직 7시밖에 안 됐잖아.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실은 내가 요즘 뼈가 안 좋아서. 거짓말. 응? 운동하기 싫어서 그러는 응? 거 다 알아요. 아니야 거짓말 아니래도. 가벼운 운동이니까 일단 같이 해봐요. 아유 이거 뭐라니까. 무릎에서 소리 났다. 할아버지 진짜로 뼈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 할애비가 운동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봐. 아유 난 늙었냐고. 그래야 정말. 재밌어. 할아버지 운동 안 해? 뼈가 약해지셔서 운동은 안 돼. 그럼 어떡해. 우선 뼈가 튼튼해져야 하는데. 그래 맞아. 파프리카. 파프리카? 칼슘이
풍부해서 뼈에도 좋은데 다이어트에도 끝내주거든. 하, 얘들은 저녁도 안 주나? 에이, 배고픈데. 어이, 뭐야? 산타 할아버지 오기 전에 빨리 먹어. 정말 맛있다. 조용해.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사과보다 더 맛있어. 달콤해. 조용히 먹으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실망이야 너희들. 할아버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파프리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어? 파프리카? 아, 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안 돼요. 왜? 왜 너네만 그 맛있는 거 먹는 건데? 할아버지가 우리 거 맨날 뺏어 먹어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너희 정말 이러기야? 그럼 약속해요. 무슨 약속?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파프리카 요리를 매일 해드릴게요. 운동? 말했잖아. 내가 요즘 뼈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파프리카 요리를 매일 해준다잖아요. 파프리카에는 칼슘이 아주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래? 또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할아버지처럼 살찐 사람들에게 최고예요. 그럼 운동하면 나도 이 요리들 해주는 거지? 그럼요. 자, 이제부터 군것질 대신 이걸 드세요. 이것도 파프리카야? 파프리카와 사과를 믹스한 건데 그 맛 기대하시라. 우와! 어때요? 온몸이 좋아하죠? 가자! 운동하러! 우와! 아유, 씻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유. 프랭키와 친구들! 짠! 와, 산타 할아버지가 이젠 날씬해지셔서 문을 그냥 통과하네요. 짜자짜자짠 허자차! 여기 파프리카예요. 이제 건강을 위해 군것질보다는 이걸 드세요. 아셨죠? 오,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안녕히 가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려무나. 정말요. 최고의 선물을 주겠어요. 가자. 맛있는 파프리카 요리 덕분에 살을 빼고 건강을 찾은 산타 할아버지는 무사히 썰매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